안녕하십니까. 153페이지고요. 자, 이제 하자부수 제도와 장기수선 계획의 예상 문제를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하자부수와 관련해서 1번 질문 보시면 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1차적 성격을 띠는 것이 청구권자하고 의무자와의 관계고, 2차 성격을 띠는 것이 의무자인 사업 주체와, 설계 감리자, 설계자와 감리자. 예, 요자와의 하자심사 분쟁 조정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요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번은 이제 옳은 표현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하자 진단 이야기하죠. 하자 진단은 사업 주체가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 하자 진단 기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자 진단 기간은 20일, 이래 안에서 10일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감정은 분과위원회에서 하죠. 그리고 요 기간도 마찬가지로 20일에서 1차 안에서 10일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정 중에 일어납니다. 조정. 그래서 이 조정 기간과의 관계를 보면 이 조정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죠.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산입된다. 그래서 2번이 잘못돼 있어요. 답은 이제 2번입니다. 자, 3번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 비용은 이제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합의해서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에서 정해주죠. 자, 그리고 4번은 뭐 이렇게 20일, 10일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5번은 이제 누가 청구하느냐. 예, 5번 요겁니다. 사업 주체와 입대해 등과 협의해서 한다. 그래서 요 하자 부서 관련해서 하자 진단과 감정, 요 문제 잘 정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하자부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진단 감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자 진단은 어디서 하느냐. 자, 2번 문제 볼까요? 예, 2번. 예, 하자부수. 1번 하자 진단. 하자 진단 하게 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뭐또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사, 기술사 이런 데서 하죠. 그래서 요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 건축사,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뭐 이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하자 진단 결과를 다툰다.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회에 갈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할수 있어요. 그죠?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로 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2번 지문이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입주자 대표에 당연히 통보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하자 이제 위원회에서 뭘 해요? 감정을 하죠. 그러면 감정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 진단 기관은 감정 기관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특정해서 갑이라는 곳에서 하자 진단했다면 갑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자 진단 기관과 감정 기관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건축사가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기술사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 기관에. 근데 똑같은 건축사가 두번 하진 못한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예상 문제는 조금 까다롭죠. 기출 문제보다. 조금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가셨을 때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실제 이제 지문을 쉽게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하자부수 보증금 이야기죠. 하자부수 보증금. 그래서 하자부수 보증금. 1번 보시면, 대조선과 함께 했다. 대조선과 함께 했다. 대조선을 내가 했다는 얘기는 살 때 땅이 되게 안 좋았다는 얘기죠. 뭘 빼요? 대지조성전 토지금액을 빼야 되죠. 그래요. 1번은 맞고. 2번을 보시면 대지조성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지조성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지조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대지조성을 했다는 얘기는 구입 당시에 땅이 이랬다는 얘기고 대조성을 안 했다는 얘기는 구입할 때 땅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조성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을 졌다는 얘기고 이건 그냥 집만 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노란색만 담보하면 되니까 대조성을 했으면 대조성 전 토지금액을 빼고 대조성을 안 했으면 그냥 대지금액을 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3번 보시면, 이 건축허가 받는 경우는 표준 건축비를 쓰죠. 그 다음에, 뭐, 4번은 잘 아시는 것처럼 100분의 3입니다. 그죠? 5번 보시면, 뭐, 여기에 보상비 이런 거 이제 포함되지 않아요. 간접비는.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하자담보 체인기간, 뭐, 요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미칠 수도 있잖요. 예, 이건 이제 그 기출문제에서 그 검토를 해보셨기 때문에, 여긴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자담보 체인기간이 2년인 건 뭐냐? 2년, 2년짜리를 골라봐라. 그 얘기죠. 그래서 기업본 포장공사, 2년이죠. 이게 2년. 예, 포장공사. 아. 자, 3년짜리 볼까요? 3년짜리. 소재 지구 자발 승인, 소재 지구 포수가온이 들어있죠. 포수가온 자발 승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번은 포장. 아, 3년. 3년. 니은번, 금속. 조금 미칠 수도 있지 않요. 1년, 그죠? 디귿번. 가스설비, 요게 2년이죠? 그 다음에 리을번, 구조용철구, 이건 많이 나온 겁니다. 3년, 그죠? 그 다음에 방제설비, 요게 2년. 그 다음에 방송산 4년, 그죠? 4년. 경량철골 2년이죠? 경량철골 2년. 그 다음에 말뚝기초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짜리를 다 골라봐라, 그러면 디귿. 미음, 시옷, 이응. 예, 이렇게 고르시면 되네요. 디귿, 미음, 시옹. 아, 기초. 소재, 지구. 요 지가, 이게 이제 3년이죠. 요게 지정 및 기초입니다. 지정 및 기초. 예. 따라서 요 빼고, 요거. 예, 그래서 답은, 예, 3번. 예,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 하자담보체인기간을 뭐 조금 어렵게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자담보체인기간은 그냥 뭐 잘 알고 계시니까 포괄적인 문제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자부수 종료와 관련된 이야기 하는데 그 종료의 핵심은 이거죠. 종료와 관련해서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전유 부분은 입주자 그의 대리인, 공용 부분은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이고. 그래서 5번 지문을 보면 여기가 잘못됐죠. 5분의 4 안 하고 3분의 2 그랬으니까 5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6번 하자담보 체인기간이 다른 건 뭐냐. 잔디 신기 공사 조금 미칠 수도 있잖요. 그러니까 잔디 신기 공사는 1년이고 나머지는 다 2년이네요. 그죠? 자, 7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7번 문제. 자, 이쪽에서 이제 보도록 할까요? 예.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증서.
이거 이제 제출해야 되고, 15일 이내 보수해야 되죠? 이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지금 보셨고, 3번. 지정 및 기초는 3년이 맞는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나 방수 공사, 이런 것들은 4년이죠, 4년.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청구권자, 요 넷, 네, 이거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하자보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요청을 하죠. 자, 1번, 안전진단이라는 개념인데요. 안전진단을 왜 하느냐? 이게 내력구조부의 위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력구조부 위해라는 얘기는 내력구조부인 보호바닥 지붕, 내력벽 기둥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진단의 주체는 누구냐면 시장군수 구청장이지 관리주체가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관리주체가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5번 보시면 뭐 요 내력구조부의 하자 무책임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둥 내력벽은 10년, 보호바닥 지붕은 5년이다. 자, 그리고 그 4번의 하자담보 챙기기간의 기산점은 공용 부분이냐 전유 부분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이에요. 예. 자, 9번의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부수로 옳지 않은 것. 뭐 이건 아주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안전진단, 그 내력구조부 위에란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 그죠? 그리고 이 내력구조부 하자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내력구조부 하자만 있어요. 일반 시설공사는 없습니다. 자,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시장 등이 실시하지만 사업 주체가 원칙적으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력벽과 기둥은 10년이죠. 비내력벽은 이거는 내력 구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비내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10년이 아닙니다. 이거는. 답은 이제 5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10번입니다. 내력 구조부 하자부수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5일 이내 하자부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직접 하게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예, 10번 문제. 2번 보시면 안전진단 결과 실결,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서 이 안전진단 결과, 시장 등이 한 이 결과를 이제 제출해야 되잖아요. 입주자 대표의 이 사업체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주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줘야 돼요. 이렇게 기간을 끌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자, 보바닥 지붕은 5년이다. 뭐 쉽게 알 수 있고요. 안전진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아까도 문제에서 보셨지만 이 안전진단 관리주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많이 틀립니다. 관리주체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 등이 하는 거다. 꼭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아까도 살펴보셨지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 대표, 관리주체, 관리단, 또 뭐 설계자, 감리자 이게 다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위원은 50인 이내, 50인 이내. 그리고 이 위원을 쭉 구성을 하는 것 중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을 해버리죠. 예. 그래서 4번.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원들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2년 연임이 가능하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12번에 이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이 되는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번 보시면 판사, 검사, 변호사는 6년, 이런 사람들 7명 이상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력은 다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그래서 2번도 10년 이상.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은 1에서 상급만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부교수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장도 경력이니까 10년이죠, 10년. 근데 5년 그래서 5번이 잘못돼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뭐 합니까? 뭐 하자심사하고 분쟁조정하죠. 그래서 하자 여부 판정하고 뭐 분쟁조정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5번. 5번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구성. 이 구성은 이미 대통령령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5번이 잘못돼 있습니다. 이 하자심사 분쟁 조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받으면 이제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조정 기간입니다. 근데 공용 부분은 90일을 주고요. 그럼 1차 연에서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 여부에 대한 수락을 15일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의 기간과 관련해서는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4번 문제를 보시면, 1번은 이거죠. 조정 신청받았다 60일. 공용 부분 90일 이내 해라. 자, 2번은 이겁니다. 1차 연에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3번은 이거죠.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이야기를 해줘라. 근데 30일 그래서 3번이 잘못돼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부분. 15번은 이제 아까 이제 풀었던 문제죠. 이 분쟁 기간에 진단, 또 감정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 기간이 20일, 10일 할수 있잖아요. 이건 이 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 이제 5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하자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했었잖아요. 하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완전진단 전문기관 건축사 기술사 엔지니어링. 여기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5번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17번은 하자보수 보증금이에요.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자, 사업 주체는, 거기 사업이라는 말이 빠져있네요. 1번. 사업 주체입니다. 사업 주체는, 자, 이렇게, 사업 주체 명의로 예치하느냐, 이 예치를 누구 명의로 하느냐. 아,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누구 명의로 예치합니까? 이 명의는, 처음에는 사용금 사건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검사, 권자. 사용금 사건자 명의로 예치한다. 그래서 1번부터 이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금 사건자 명의로 예치했다가 이제 입자 대표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명의를 입대 명의를 바꿔줍니다. 요게 이제 2번 지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 이야기는 뭐 여러분 잘알수 있죠? 대조성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또이 안전진단 얘기하는데, 여기도 18번도 보시면, 이거 뭐 18번인데, 18번도 보시면 요 안전진단을 관리주체가 한다 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2번에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2번은 관리처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한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잘 틀립니다. 그리고 이 안전진단에서는 이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거, 내력구조부 하자. 요 이야기는 4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셨습니다. 지금 이제 위주로 이제 살펴봤던 부분은, 이제 예상하는 부분은 이제 안전진단이라든지 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개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출제가 덜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장기 수선 계획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장기 수선 계획. 자, 우리 이제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들 방향을 잡으셨어요. 그죠? 장기 수선 계획과 장선 충당금.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 개념이 안 잡히시면 이제 응용이 잘 안 돼요. 일단 그 2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장기 수선 계획, 그래서 또 마찬가지죠. 수립, 검토, 조정, 조정 교육.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수립은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하죠. 1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비용을 감안합니다. 그래서 이 수립 의무 대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300, 승중지동, 이렇게 봤죠. 이게 의무관리 대상, 의무 수립은 하지만 이게 의무관리 대상은 아니죠. 의무관리 대상은 아니다. 이거죠. 의무관리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은 요 승중지동 앞에 뭐가 붙어야 돼? 150세대 이상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의무 수립과 의무관리 대상은 어떻다? 다르다. 근데 3번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만 수립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3번이 잘못되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뭐 이건 이제 그 기본 과정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이제 3년 단위 조정하죠. 3년 조정 검토를 하겠다.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입주자 과반수 면동의가 필요합니다. 5번에 나와 있네요. 자, 21번. 조정 및 조정 교육 이야기를 합니다. 조정은 3년마다 하죠. 3년 경과 전에 하겠다. 그럼 누구 동의를 받는다고요? 입주자 과반수. 3년 경과 전에 하면 입주자 과반수 면동의가 필요하다. 이제 매번 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다 조정 교육과 관련해서 조정 교육 관련해서 조정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요거 이제 우리 협회에 위탁을 줬어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도지사에게 시작하기 1개월 전인 11월 말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하고 끝나고 나서 1개월 이내,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어떻게 했다. 요거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5번에 보면 1월 1개월 이내가 아니고 2개월 이내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회계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요쪽 1개월, 요쪽 1개월 이렇게 보고 있어요. 1개월, 1개월. 네. 그래서 답은 이제 5번 선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사용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이었는데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결제하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장기수선 계획인데 하자 진단 감정 금액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5번은 이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보시면 수립 기준 이야기를 하죠. 거기 보시면 급수 펌프, 배수 펌프, 뭐 난방 순환 펌프. 자, 이제 펌프 이야기를 합니다. 펌프. 펌프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펌프는 다 20년이에요. 근데 10년이죠. 계속 펌프가 도니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10년인데 20년짜리가 딱 하나 있다 그 얘기죠. 20년짜리.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펌프가 뭐냐? 소화펌프예요. 소화펌프. 소화펌프는 불 났을 때만 쓰는 거라 불이 그렇게 뭐 맨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나지 않으니까 그건 20년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 선택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물 드시고 버리고 뭐 난방하고 뭐 급탕하고 이런 것들은 다 10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승강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에서는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묶어서 수원 주기를 봅니다. 자, 승강기. 승강기는 15년입니다. 승강기 기계 장치 이렇게 물어보면 15년. 그런데 조속기는 여기 이제 핵심적인 부품이잖아요. 이거는 10년밖에 못 갑니다. 10년. 이건 기억을 해둡니다. 따라서 그 4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25번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번 이제 포괄적인 문제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장기 수선 충당금은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요건 관리비하고 구분해서 관리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자, 직인, 인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죠? 사무소장, 인감, 요거를 하고, 입주자협회 회장이, 복수를 하자.
그러면 아 이제 직인이라 그러죠. 이건 직인이고 요 인감을 인감을 복수를 할 수 있다. 요 관리사무소장이 먼저예요. 그죠? 어. 그다음에 분양되지 않은 거는 분양되지 않은 거 소유주가 누구예요? 사업주체죠. 분양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거 누가 내요? 사업주체가 내죠. 관리주체가 이걸 왜 냅니까? 그죠? 어, 3번이 잘못돼 있어. 300세대 이상 승강기 뭐 여기는 다 적립을 해야 된다. 맞죠? 예. 적립을 해야 된다. 예. 또 납부했다 그러면 확인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입니다. 예, 장기수선 계획,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쪽에서 보도록 합니다. 예. 자, 26번. 장기수선 충당금. 자, 1번입니다. 예. 누구로부터 적립하느냐? 소유자한테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입자하고는 관련이 없다. 세입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언제부터 적립하느냐? 사용검사일이 있으면 사용검사일로부터 얼마? 이제 1년이 경과한 날이 있으면 요 날이 속하는 달. 달부터. 예, 요렇게 정리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서 정하여진 바대로 써야 돼요. 그런데 단 하자 관련 비용은 입주자 과반수 면동이 받으면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5번 보시면 적립 금액과 요율, 적립 금액과 요율 그런데 이렇게 하고 요율하고 이렇게 짝 지으면 무조건 이건 틀려요. 왜냐하면 적립 금액은 사용과 또 요율은 사용 절차 이렇게 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짝이 져서 요거는 장기수선 계획으로 요거는 관리규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건 보나마나 틀렸죠. 그죠? 예. 그래서 5번이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27번 이제 계산하라 요 문제죠. 27번. 그래서 이제 쭉 문제를 보면 총 공급 면적이 6만 제곱미터고 총 공사비는 6천만 원, 15년이다. 공급 면적은 60 제곱미터다라고 하면 장기선 충당금은 얼마냐 그 얘긴데 이제 x는 전체가 얼마라고요? 6천만 원. 그리고 15년이고 12 곱하기 총 면적은 6만 곱하기 세대는 60정도. 뭐 좀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제 330원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답은 5번. 그러니까 이제 요 식을 이제 그 기출 문제에서도 정리를 했지만, 이게 이제 수선비 총액이냐, 연간 수선비냐,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되고, 계획기간 곱하기 12, 전체분의 세대. 그죠? 이제는 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시면, 적립 등에 관련된 이야기다. 뭐, 여기 내용이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요율은 장기선 계획으로 정합니까? 요율? 요율은 어디? 관리규약으로 정하잖아요. 내구 연한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이 1번부터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사용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2번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 3번도 맞네요. 자,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한다. 그 얘기죠? 4번. 소유자가 부담을 합니다.
자, 이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현황은 당연히 인수인계 서류에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29번 문제. 29번 수선 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수선 주기를 연도별로 물어본 거네요. 그래, 15년 하니까 15년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 외발전철 오케이. 그다음에 25년은 난변보가 알프스 피난. 그다음에 20년은 아시콘 유기자 소계수 배단. 그다음에 15년은 고도급 보배 승기 9BM. 이게 들어가죠? 예. 그러면 기역본의 고분자 동막방수, 이게 이제 기역본 들어가고, 알루미늄 창, 이거는 알프스 피난하니까 20년인, 25년이네요, 그죠? 계단 논슬립하면 소계 수배하니까 20년, 발전기는 외발전철 오케이 하니까 이거는 30년, 변압기는 난 변보고 알프스 피난하니까 25년, 유도 등은 윤활순 하니까 10년이네요, 그죠? 의외로 없네요. 비상 콘센트 여기 있네요, 그죠? 10번. 그다음에 소화 펌프는 아까 20년이라 그랬죠? 일반 펌프는 10년이고. 이거 두 개밖에 없네, 15년짜리는, 그죠? 기역, 씨엇. 예, 1번. 두 개. 자, 예. 그다음에 30번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인데요. 뭐 이건 이제 아까 했던 부분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 요 자격 취득한 사람이 7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 5명 이상에서 요게 잘못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번 임기도 5번에 보시면 2년 이상이에요. 그죠? 2년으로 합니다. 3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잘못돼 있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그 정해진 용도 이외로 사용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 장기선 충당금은 1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하자보수 보증금이 좀더 크다. 이렇게 기억을 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번 종료와 관련해서 사업주가 이제 입주자 대표에 통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34번. 자, 요 수익 기준. 이제 요 이야기죠. 요건데요. 이제 요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 X는 월간 세대별 장기선 충당금이고, 요 6천만 원, 아까 요거는 장기선 계획 기간 동안에 수선비 총액이죠. 총액. 그리고 요건 뭐였어요? 계획 기간. 요거는 그냥 12. 그다음에 이건 총 공급 면적. 공급 면적, 이거는 세대 공급 면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가로쳐 있는 게 뭐예요? 총 공급 면적, 계획 기간 12. 근데 이게 연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밖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12를 먼저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 기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35번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이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런 유형으로 나왔을 때 틀릴 확률도 높습니다.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이 이제 시험에도 잘 나오고 하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최근 개정된 것 중에서 이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보도록 하죠. 하자보수 보증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썼다라고 통보를 해줘요. 누구한테?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사업주체한테. 요런 절차가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에. 그래서 이 신고는 사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업주체에 통보하는 거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했다. 그러면 모두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 내역의 신고는 의무관리 대상만 신고하는 겁니다. 예,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사용 내역을 모두, 아, 그러니까 사용 모두 에 해당되는 건 통보고요.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거는 신고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하자 보수 보증금을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 의한 하자 여부 이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죠. 아무튼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용도. 그 용도를 위반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위반하면 얼마?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였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 후 30일 이내에 시장공사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럼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용한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 의무관리 대상만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의무관리 대상은 신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2번 보셨죠? 그래서 2번이 이제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명의는 사용검사권자. 이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를 할 때 처음에 예치 명의는,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한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입대 명의로 바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용검사권자 이렇게 명의로 돼 있다가, 이렇게 이제 입대가 구성이 되면, 입대 명의로 변경을 해 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제, 뭐, 당연히 종료되는 때까지, 요거를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 사용내역 신고는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통보라고 얘기하는지, 신고라고 얘기하는지를 구분해야 돼요. 통보는 그냥 모두니까 빼도 되지만, 신고는 꼭 여기서 하는 거니까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담보 책임과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담보 책임,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이제 함정 부분인데요. 자, 1번 보시면 이제 예치를 누가 하느냐 그 얘기죠. 예치는 사업주체가 합니다. 그죠? 의무자니까. 자, 그런데 2번 보시면 손해배상 문제예요. 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이 있느냐?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설공사 하자가 있고 또 하나는 내력구조부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은 요 내력구조부 하자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시설공사의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2번처럼 그냥 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한다. 이건 틀립니다.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내력구조부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한다. 그럼 맞고요. 이렇게 내력구조부 하자에만 손해배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도 잘 틀리는 지문이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안전진단 이야기예요. 안전진단 이야기는 이것도 요 둘 중에 요 내력구조부에 위해가 있을 때 하는 거야. 요때 하는 겁니다. 시설공사 때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력구조부와 관련되는 게 손해배상과 안전진단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입대위 등과 사업주체 하자담보 하자심사 분쟁 중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주의하셔야 되죠. 요 얘기입니다. 5번 지문은 요 얘기. 그죠? 이렇게 신고한다 할 땐 꼭 의무관리 대상이 있나 없나 봐야 돼요. 의무관리 대상. 그죠? 그래서 5번도 보시면 정하여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신고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35번, 36번 문제는 함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정비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조정비용과 관련된 문제도 여러 곳에 있어요. 그래서 자칫 이게 이제 혼동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비용도 하나 정리를 해서 문제로 다뤄보도록 하죠. 자, 37번 보시면 조정 비용 이야기를 합니다. 조정 비용. 자, 1번은 분쟁 조정 비용을 얘기를 하고
분쟁조정병 등이니까.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 분쟁조정비용은 누가 내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일단은 분쟁조정비용을 발생이 되는데 요거는 신청한 자가 일단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청은 우리 이제 하자담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뭐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주체가 할 수도 있고 뭐 설계자 감리자 이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비용에는 뭐 속기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다 정리가 되고 이 비용은 누가 내느냐? 신청하는 자가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할 때 이 비용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납부를 일단 신청하는 자가 누군가 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합의를 해서 배분을 하죠. 합의 배분. 근데 합의가 안 된다.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조정합니다. 조정 이거. 그러니까 조정 분담 비율을 정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하자 진단 비용은 이건 합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감정 비용은 위원회가 부담하지 않아요. 위원회가 미리 부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중에 돈 안 내면 안 되니까 이거는 합의해서 하고 합의가 안 될 때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위원회에서 먼저 낸다. 그래서 잘못돼 있죠. 그래서 요 조정 비용 또 진단 감정 비용 요것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 있는 35, 36, 37번이 가장 까다롭고 함정이 많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분쟁조정 그 관련해서는 요 위원 구성이 시험에 잘 나왔는데, 우리 이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나왔는데, 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위원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누가 되냐면 공무원. 공무원은 1에서 3급만 됩니다. 우와, 그죠? 자, 두 번째는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이에요. 부교수 이상, 조교수가 아니고요. 부교수 이상입니다. 또 세 번째, 판검사나 변호사 자격은 6년, 그죠? 변호사는 6년.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 사람은 7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경력은 뭐 주택관리사 포함해서 경력은 모두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3호에 이제 순서대로 보면 3호에 해당하는 게 이거죠. 3호에 해당하는 건 7명 이상 그러니까 7. 그 다음에 변호사는 6 그러니까 6. 그 다음에 일반 경력은 10년.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상 문제를 좀 이제 보셨는데, 이제 예상 문제에서는 이제 어느 걸 주로 이제 봤냐면, 이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쪽이 이제 폭이 많이 올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항들 검토를 좀 많이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자보수와 장기선 계획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실제 기능 저하 요인과 기능 회복 요인을 찾아보는 건물의 보존 관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